할 수 있겠지? 그 에브리바디의 오른쪽. 저희가 무대 보면 막 통으로 있어. 응보다고 에브리바디. 저는요 이 가방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몸 안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고 크기도 크고 해서 이게 안 꺼내질 수도 있거든요. 꼭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약간 막 다 하려고 그랬어요. 다 하려고 다 하려고 막 이거 이제 봤잖아요. 거기서 이거 다 하려고 다 하려고 지금 해 이런 걸로 했는데 저번 너무 많이 해서 하나 뺐습니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시고 제 사람의 답이 크기였어요. 그냥 크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거 오른쪽 이거 왼쪽. 여러분도 작품에 하트 해주세요. 저희가 떨리나? 들지 마라. 들지 마. 억수로 떨리네. 남준이 사투리, 남투리. 억수로 떨리네. 남준이 다 섞었지. 야, 기분이 넓을싸나. 기분이 넓을싸나. 와이 좀 넓었어요 보인다. 아, 오늘 기분이 좀 넓었잖아. 와 너 좀 영속하네. 아 영속해?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하트 꺼낸 거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팬분들 좋아해 주셨으니까 아니 하트가 이게 안 돼서 이 장갑에서 저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 가방에서 나온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 가방에서 나온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네. 하트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트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평소에 하던 그런 행동들이라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팬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고 굉장히 신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하트 이벤트 엉덩이 붙였습니다. 우리 상의 탈이 한번 하트 타투가 있는 거지. 그래서 타투샵을 알아보고서 이제 시간상 여건상 그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무리겠구나. 그러면 이제 눈패팅이 어떨까? 서로 봤는데 나름 흡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말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뭐 두 가지를 잘 못해요 한 번. 다른 조그맣고 이제 좀 귀여운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약간 못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좀 약간 제 가사처럼 약간 쫄아서 해가지고 좀 더 씩씩하게 했어야 하나 싶긴 하지만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보신 분들이 즐거웠으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하트 이벤트 잘 보셨나요?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 도토리 가방에 제 하트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이 하트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몹시 뿌듯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있던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듀! 여러분 저희 하트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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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트 이벤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번 MBC에서 어떻게 팬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번에 주제는 팬 우리 아미분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해서 진영의 그 이제 월드투어 할 때 하트 이벤트를 덕분에 저희가 하트 이벤트를 우리가 국민보다 고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팬분들이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 그냥 우와 태양아 하면서 막 약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고민보다 고로 하트 이벤트 하게 됐어요. 이제 연말 마지막 무대니까 리허설 때 잘 붙었다가 산업 때 안 붙었어요. 그래서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바닥도 찐득하고 그 하트 면도 찐득해서 이 찍찍이를 해도 그 두 면이 바닥에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되게 부드러운 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하트 이벤트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오늘 좀 한 무대가 더 남아있죠. 마이크 드랍이 남았는데 그 마마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건 영어 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MBC는 딱 한국어로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댄스 브레이크 같이 하고 그럼 연말이 끝납니다. 저도 22살이 되고요. 화이팅!